예, 안녕하십니까. 상식 병원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3세기 몽골은 전무후무한 황금기이자 전성기였습니다. 전 근대시기에 가장 큰 제국이었고요. 가장 큰 반일 제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양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죠. 징기즈칸 사후 오구다이칸은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 헝가리를 깨부수면서 서유럽으로 계속 진격을 해나갔죠. 근데 갑자기 오구다이칸이 사망하면서 이 진격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몽골의 전통에는 황제가 죽으면 황족이 모두 모여서 프릴타이를 열고 다음 황제를 선출한다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군의 서진이 여기서 멈추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때 오구다이칸 오랫동안 사는데 성공해서 몽골이 서유럽까지 점령을 해버렸다면 세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점령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까지 행정력이 미칠 리가 미지수입니다. 그때가 13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입니다. 물론 한국과 같은 형태로 행정을 펼치긴 했지만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7000km가 넘는 지역까지 관리하기에는 아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유럽을 전부 정벌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점령이 어렵다는 뜻이죠. 오히려 이를 통제하려다가 국력을 더 빨리 소모해서 몽골 제국이 더 빨리 해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 자체를 내버려두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요. 애초에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곳에서도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철수하고 키착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더 먼 서유럽은 힘들겠죠. 다만 서유럽에 싹 쓸려나가면 유럽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3세기 때 서유럽은 상당히 분열이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교황도 있었고요. 프랑스도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정말 분열이 심했던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몽골이 만약에 이 세력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몽골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세계가 몽골의 위협을 느끼고 남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력망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황도 쓸려나간 상황 이어서 새로운 교황체계를 만들고 이 교황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황의 권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힘은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강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죠. 중유럽과 서유럽이 싹 쓸려나가게 되는데 이때 몽골군은 이 지역을 전부 다 약탈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 개박살이 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는 상업이 보다 빨리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해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여 대항해 시대가 좀 더 빨리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몽골과 유럽의 전쟁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익을 바탕으로 브리튼 섬 통일 전쟁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쪽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교황의 권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신교 등의 출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 간의 협력이나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서 교회 통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가장 강대한 적이 있다 보니 이 적을 물리쳐야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킬 수가 있어서 통합과 연합을 통해 몽골군에 대항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항상 치고받고 싸우던 서유럽은 공동의 적에 맞서 공동 전선을 이루었던 역사 기록이 추가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몽골은 철수하게 될 텐데 이 이후부터 정말 꽃피는 역사가 시작할 겁니다. 르네상스가 좀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비에 쏟아붓던 각 나라들은 이 돈을 상업과 예술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다가 동서교의 통합과 더불어 교권의 강화로 인해서 예술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감에 따라서 인류의 유산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품과 건물, 미술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교권이 강해지다 보니 이에 대한 폐단도 매우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이런 교회의 모순과 폐단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교권의 강화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훗날 발생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구교와 신교 간의 대립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동양으로 넘어온다면 동양은 반대로 대혼란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코타이칸은 내치에 있어서 매우 서툴렀습니다. 쿠빌라이칸과 같은 내치 성공적인 인물과 다르게 지나친 상인 조세로 인해서 상업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실질 국가 생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특히나 오구타이칸 시절에 국가의 주 수입원이 세금이나 무역이 아니라 약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서유럽 정벌이 완료되어 더 이상 뻗어나갈 방향이 없고 오히려 축소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 수입원의 부재로 인한 한국의 분열이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대환장 커지겠죠. 어쩌면 일부 분열된 몽골 세력들이 유럽에서 한국을 형성하여 유럽 일부 지역을 계속 통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참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멸망했던 한국이 1920년에 멸망한 히바 한국이나 부하라 한국도 있으니까 한국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영상 마칩니다. 빠이염.